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은 언제쯤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말세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때가 되면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다음 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또 어느 때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롯의 때가 어떤 때였길래 그때가 오면 세상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노아의 때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천지를 물바다로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물로 썰어버리실 때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이 말은 어쩌면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가득하다는 오늘 성경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선하고 착하다고 말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처처에 기근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처처에 있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교회만큼 사랑이 없었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무차별하게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목사와 성도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같은 장소에서 스피커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양쪽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예배 받으실까요? 이러한 시대가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물바다로 만드시고 전부 써버리실 때에 유독 한 사람을 이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그 가정은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정의 일곱 식구를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살리셨을까요?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그 시대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노아는 어떻게 의의를 전파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물바다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렇게 수없이
외쳤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는 바로 전도자이며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관심을 두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지켜주실까요? 바로 오늘날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 다시 말해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옮겨가겠습니다. 로셋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로셋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수천 년이 흘렀지만 이 소돔성이 있던 자리에는 돌멩이 하나도 새까맣게 타서 그곳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온통 그 주변은 새까만 불로 태워지는 흔적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두 천사가 오면서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롯이 두 천사를 영접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소돔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노소란 말은 원어의 해석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지팡이를 짚은 남자 노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걸음마를 하는 남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성경 강조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온통 롯의 집을 에워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말은 원어에는 야다, 이 야다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들이 온통 이 동성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돔성을 불로 태우는 그 타락상은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문란했느냐면 이 소돔성이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한 성경에 나타난 예를 보면 롯이 장성한 두 딸과 함께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굴로 피신했습니다. 이 굴은 수할성입니다. 굴에 피신했던 이 롯과 이제 결혼을 앞둔 두 딸이 굴 속으로 피신했을 때에 두 딸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해서 우리가 동침하자. 이렇게 해서 롯 아버지에게 술을 만취하게 만들어서 두 딸이 번갈아가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성경에 저주받은 암몬이란 아들과 모압이란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장성한 두 딸은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이 처녀들이 몸에 장신구나 액세서리를 아니면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소돔의 타락상이 얼마나 극명했는지를 보여줄 한 사건이 그들은 술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술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황급하게 도망치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이 챙길 것은 술을 그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 이 성적인 이런 쾌락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이 동성애, 우리가 그것이 옳다 그러다 비판하기 앞서서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 남자와 하와는 여자를 지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이 부부의 창조 질서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사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10명이 소돔에 있다면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시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소돔 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은 없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조차도 그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두 딸은 타락해버렸고 자신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제 두 딸이 사위가 남편이 될수 있는 이두 사위는 롯의 말에 성경 강조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성 심판은 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습니다. 소돔이라는 한 도시가 삽시간에 지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 집에 있다면 지금 그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나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면 이 소돔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 이한 사람 비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 나타나는 17세 된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은 20에 팔려서 그는 애굽이라는 낯선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간이 사람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애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상들을 섬기는 잡신 섬기는 사람들만 모인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요셉이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상품 가치입니다.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애굽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 가정에는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 지금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내 가정, 아직도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 그 가정에 내 가족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나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밤낮없이 현대인들은 시간이 쫓기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식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뿐 아니라 장차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가 하면 특별하게 특별한 자리에 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성경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서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알고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전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증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인류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살아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하기를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이 세상에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너무나 간단하게 에녹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이 땅에서 300년을 동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에녹에 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에녹은 옴기우기 전에 이 옴기우기 전에란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성경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가 있었다 했습니다. 에녹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성경은 한 군데 에녹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유다서 1장 14절은 그리고 15절까지 이 말씀 내용에는 에녹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에녹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에녹은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다음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바로 에녹은 전도한 사람입니다. 노아도 하나님 증인이었으며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도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며 증인이며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으로 소개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오늘 주제가 한 가지로 흘러내려갑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가장 사랑한 사람 중에 사랑했던 사람. 구약의 두 사람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1260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60일을 예언하는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3년 6개월을 예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을 피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열 가지 재앙으로 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증인입니다.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는 이 땅에 성경 다섯 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신학적으로는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다섯 권의 책. 이 책을 기록했던 이 사람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증인이요 모세도 하나님의 증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우리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모세 하나님의 증인 곧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변화산에 계실 때에 하늘에서 두 사람을 불러내립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러내렸습니다. 엘리야도 불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강조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모세 엘리야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정인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신명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12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날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는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시신이 어디 묻혔는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을 거두셨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일련의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몇 면을 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정인되었고 전도자가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녹은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고 노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가 물로 심판하실 때 이 가정만 살려내시고 그리고 엘리야도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시고 모세는 죽었어도 그 시신조차 하나님께서는 거둬버리시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항상 어느 것이 같은지 예수님 정인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천국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